부산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겨울 부산을 붉게 물들이는 동백꽃, 부산 갈매기, 부산의 상징 광안대교. 살아있네, 부산 사나이. 그리고 바다입니다. 부산하면 역시 불호댕이죠. 우와, 맛있겠다. 저희는 여행을 좋아하는 평범한 50대 부부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듯한 절, 파도와 불경 소리가 하나 되는 절, 바로바로 용궁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상법당인 용궁사는 자연경관이 뛰어나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러네요? 우리는 곧 아찔한 50m 높이의 교각 위에서 360도 회전하는 롤러코스터 대교를 탈 거예요. 이런 위험한 도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기뿐이라네요. 후덜덜.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는 수영구 남천동과 현대구 센텀스트리에 있는 7.42km의 길이로 국내 최대의 해상 복층 교량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첨단 조명 시스템이 구축되어 화려한 야경이 볼거리인데요. 다이아몬드 브릿지라고도 부릅니다. 부를만 하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네요. 꽃말 참 예쁘다, 그쵸? 동백섬의 상징이면서 부산의 시화인 동백꽃이 이렇게나 많이 피었네요. 솔직히 이래 많이 피었을 줄 몰랐거든요. 대박입니다. 여기가 바로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입니다. 세계 정상들이 모여 에이펙 회의를 개최한 장소죠. 해운대 해수욕장 넘어가는 곳에 출렁다리가 있네요.
1,000원? 해변 열차는 부산의 수려한 해안 절경을 감상하면서 현대 미포에서 청사포를 거쳐 송정까지 왕복 운행하는 관광 열차입니다. 송정에서 미포까지 총 거리는 4.8km이며 운영 시간과 이용 요금은 아래 자막을 참조하세요. 스카이 캡슐입니다. 여기 보이는 섬이 대마도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대마도가 재미나게 보이네요. 와, 무서워. 이기대 향 산책로는 동생날에서 출발하여 구름다리, 해식동굴, 어울마당, 치마바위, 문바위, 오륙도 해맞이 공원까지 약 4.7km 구간으로 편도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대는 부산시 남구 영호동에 있는 공원으로 해안 절벽을 따라 조성되어 있으며 구름다리 5개와 1.5km 테크로드, 깎아지른 바윗길, 숲과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숲길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입니다. 오륙도는 보는 위치와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섬이 5개로 보이기도 하고 6개로 보이기도 해서 오륙도라고 합니다. 여기는 또 어딜까요? 바로 아름다운 태종대입니다. 태종대는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해 있으며 높이 250m이며 영도 남단의 해안으로 삼면이 첨예한 암벽으로 이루어진 해시계이다. 태종대는 신라시대 태종 무열왕이 전국의 명성지를 다니던 중
이곳 영도의 절경에 도치되어 쉬어 갔다고 하여 태종대라 부른다 한다. 한마디로 빼어나게 아름답단 얘기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영도에 위치한 절영 해안 산책로이다. 천혜의 기암 절벽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리고 아름다운 노을은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중리 노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아름답기로 유명해서 기다렸다 보고 가게 됐다. 얼큰 샤브 칼국수에다 볶음밥까지 클리어하고 해지기를 기다렸다.